아이 그러니까 여기 다 도착을 했다니까. 아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려. 아이 양반이 귀도 잘 안 들리나. 아이 저 왔어요 왔어요 왔어. 귀도 왔어 귀도. 아이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출발. 야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셔요? 예? 우리 영화배우 김기두 씨 아니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김기두입니다. 아! 아니 근데 이 시흥에는 어쩐 일이셔? 집에 가려고요. 제가 시흥사입니다. 아 우리 시흥 시민이었어? 네 시흥 시민입니다. 야 우리 시흥에도 인물 났네 인물 났어. 지금 제가 가는 데는 어디요? 시흥에 제가 연기학원을 좀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연기학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연기학원? 연기학원! 아니 요즘이도 많이 바쁘실 텐데 아니 영화 찍으셨잖아. 예, 뭐 영화도 찍고 예. 지금 드라마도 한 두 편 정도 찍고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얼굴 비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한번 얘기 좀 쓱 해줘요. 개봉은 내년에 할 것 같고요. 예. 해적 도깨비 깃발이라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 딱 필요한 영화죠. 허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 아 그럼요. 화끈하고 시원하고. 제목이? 해적 도깨비 깃발입니다. 사는 데는 어디예요? 백옷이라고요. 연기학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학원생들 원생들은 조금 있어요? 네,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네. 네, 4, 50명 정도. 그거 얼마 안 된 거 치고는 그래도 꽤나. 오늘도 그러면 수업 있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내내 열고 있습니다. 아니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그래 바쁜데 어떻게 그러지 수업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부원장님부터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원장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특강식으로 저는 하고요. 티칭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학원을 또 빛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이게 학원을 또 운영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연기학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 우리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그냥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예전에 아이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일이 많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아내가 제가 이제 티칭을 잘하는 걸 아니까 요번에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새로 시작한 친구들에게 많이 베풀고 많이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 요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우리 아내랑 같이 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아내 말 잘 들었다 생각 들어요 지금? 예, 저도 너무 좋고요. 캐스팅도 좀 몇 명 됐고. 오이구야! 저도 일단 개인적으로 연습실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하긴 이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그리고 아내가 진짜 팬이에요. 누구 팬이에요? 박영진. 아니 나 운전하는 사람인데 우도 아주 현명하고 아주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주 좋은 아내분을 두셨네. 맞습니다. 또 듣자 하니까 인맥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내가 들었어. 황하늘, 한효주, 엑소의 세훈. 이번에 영화를 또 이 멤버들하고 같이 했고요. 이광수, 최수빈 씨도 그렇고 권상우 형님도 다 같이 이번에 해적이라는 영화를 같이 했고요. 다 너무 바르고 성실한 사람들이라. 최근까지 뭐 연락하신 분 있어요? 광수랑 세훈, 엑소 세훈? 통화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보고 싶다. 아니 뭐 남자들끼리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말 이런 게 뭐 하트 뭐 이런 게 기본이에요? 내가 이거 제보 받기로는 우리 미담꾼 그 강하늘 씨. 최고죠 최고의 배우죠. 뭐 하나 야 이게 얘, 이 정도야? 뭐 하는 거 뭐 있었어요? 강하늘 씨가 네, 해적을 끝나게 다음 작품을 뭐 하는데 거기 저도 모르게 저를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하늘이랑 잠깐이나 같이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랑스러운 배우입니다. 인상 강하늘. 어쨌든 우리 배우님이 좀 타셨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하는 이런 밸런스 게임인가 뭔가 있대요. 밸런스 게임. 하나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대장 내시경 8만 번? 8만 대장경 다 외우기. 대장 내시경 수면인가? 수면인데 8만 번 하면은 깨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8만 번. 그 자리에 8만 대장경 외우기. 8만 된장이 왜 여기? 네,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삿날 짜장면 먹기, 비 오는 날 파전 먹기. 이삿날 짜장면이죠. 비 오는 날은 그냥 저는 파전도 그렇지만 전 막걸리가 더. 요거 좀 질문이 좀 심도 있네. 아내보다 하루 일찍 죽기, 하루 더
더 살다 죽기. 제가 하루 더 있다 가죠. 뭐 또 마지막까지 저 고생 시킵니까? 제가 더 금방 가잖아요 또. 그죠? 자, 뭐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요즘 젊은 것들이 우리 기두 씨도 MZ 세대잖아요. 그러면. 저 요즘 세대 아니지 않아요? 저 X세대, X세대. 아, X세대. X. 여기 우리 시흥 105세 사는데 원래 그러면 시흥 토백이에요? 아, 아니에요. 결혼하고 장인어른이 계셔가지고 시흥에 또 근처로 올 겸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인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 300%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고 바다가 있고 거기 자전거도 아이랑 같이 탈 수도 있고. 사실 근데 뭐 여기서 뭐 어디 뭐 드라마나 찍으려면 그래도 서울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뭐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150. 맞아. 우리 시흥이 지방 촬영도 좀 많은데 여기서 지방 가기도 너무 좋고 서울 가기도 좋고. 네. 자, 이 근처인가 보네 이제. 아, 네, 다 왔습니다. 다 온 것 같은데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나에게 시흥이란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흥에 왔을 때. 물론 연기 학원도 그렇고 우리 아이랑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새로웠고 뭔가 새롭게 하는 일들이 시흥이 오면서 더 밝은 기운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동네가 주는 그게 분명히 네. 위치가 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기운들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어쨌든 이 시흥에서 제2의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예.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예. 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흥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끔 딱 봐도 너무 돈만 보고 지금 덤벼들었다. 바로 시장님 좀